진짜 보자. 실향성 보자. 여기 들어서 꼬챙김 외부분을 많이 넣는 게 아니고 끝 1cm만 넣는다 이렇게. 나는 그냥 가위 가놨어. 근데 가위 하면 빨리 해야 되니까 잘하면 손이 많잖아. 뭐 남자분이 10분 안에 그냥 끝내줘야 되는데 돈 한 5만 이상 받은 몰라도 우리 알잖아 나 봤는지. 이렇게 그 밑에 거는 해서 이렇게 저번 이거 잘하면 잘하더만은 이렇게 밑에 거 빼고 이제 위에 거 잘라야지. 이렇게 위에 거는 밑에 위에 거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. 왜? 날씬해져야 되니까 밑에는 라인 괜히 잘못 자르면 너무 난리니까 조금만 잘라고 이런 식으로. 여기는 항상 내가 보려 여기 살짝 항상 떠내. 왜 가마가 있잖아.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잘라준 거야. 우리가 위에 보고 그 여천에 매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이 확실히 없어서 그렇다. 이쁘게 했네. 맞아. 얼음이가 늦게 안 와. 얘를 하고 뒤에 봐봐. 잘했네. 뒤에 좀 뭉뚱하거든. 잘라주고. 이건 언제 가위를 다 잘라주노? 근데 조금만 하잖아 그래. 많이 안 하고. 그리고 세로로. 세로로. 대주시면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볼륨감 있는 부분은 좀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. 그럼 여기는 살짝 내려서 한번 더. 그래서 자 이쪽하고 봐봐요. 멀리서 봐봐요. 멀리서. 부드럽죠 이거. 이렇게. 저쪽하고 비교해봐요. 아드님 뭐 졸업하나? 아니 이제 고3인데. 조금만 해줬다. 어쨌든 한번 되게 열심히 해. 아주 미키 씨가 한번 한다. 아드님은 또 이상한 말 했다. 자 이때는 이렇게. 이쪽은 적당히가 힘들다 이거세요. 되는 부분 잡아서 알았죠 이렇게. 그래서 밑에를 좀 최대한 부드럽게 보이죠? 그거 좀 여기가 그래. 여기가 여기도 마야만 된다. 이 마야면 더 난리 보이거든. 적당하게. 뭐야 지금 많이 머리 감았어요. 그냥 원래 있는데 깜짝이가지고. 누가? 아들이. 진짜요? 그 다음에. 토끼발이 감겼네. 이것이 없는지 없네. 토끼발이 감 핀을 쓰. 이야, 역시. 다음 요거, 라인만. 근데 지금 난 라인 안 닦으면 자연스러운데. 해줄게, 그래. 그래. 이렇게 해봐봐. 요게가, 요 봐봐. 요게 봐봐. 지금 요게 숱도 안 닦고, 요거를 같이 맞춘 게 아니고, 일단은 옆에를 좀 깔끔하게 요거를 잘라줘야지. 틀 많은 거 싫어한다며. 이렇게 난 다음에, 라인을 맞춰줘야지. 내가 뭐라 돼. 하고 난 다음에 0.8로 0이니까 그래. 0.8로 라인을 이렇게 없애주면 되겠네. 싫다면 원래 잘 그래. 라인 딱 해달라 말 안 하면 잘 안 해주지. 끝만 사야겠어. 너무 튀는 머리. 잘했네. 오 마이 갓. 잘했어. 너무 잘했다. 이 구나도 오늘 안 잘라줘. 이분 안 잘라줬어요. 아 정리하려고. 가위. 아, 가위가 안 될 경우는 이 가위를 하는 건 안 되잖아. 그러니까. 발로 해야 돼. 이 지지분 하잖아. 이건 놔두면 안 되잖아. 어차피 잘랐거잖아. 어떻게? 아, 다 잘랄 거예요. 그래. 그때 놔둔 게 아니고 뭘로 자를 거예요. 다시 가위로. 가위로 자르든지. 어차피 이건 누워가지고 이게. 아, 그러니까. 이거 좀 해봐. 굴려야지. 누운 거 이거 너무 자르면 올라가니까 이렇게 이렇게 옷이 깔끔해졌네. 어때? 너무 자르면 숙도 가면 안 되지. 아드님 롱이 숙도 된다. 롱이 숙도 된다. 이게 좀 튀어나왔지. 이거 빨리 옆에서 보면 보인다. 그때 너무 수고라는 걸 억지로 맞춰주면 안 되고. 됐다 이 정도면 잘했다. 앞머리 보자. 이 옆에 좀 긴데 쌤 이거는 그냥 놔두나? 그렇죠. 그러면 약간 그 가운데 한 이쪽은 그냥 잘 이거는 구르나로가 없으니까 이쪽은 약간 조금 더 높은 걸로 더 살짝 먼저 맛을 보는 거다 이렇게.
그때 너무 많이 하면 됐다. 됐다. 이쪽도 만약에 그래 더 하고 싶으면 요거 아까 요걸로 좀 올리면 더 나신해진다는 거지. 머리가 안 잘리잖아요. 어, 여기가 좀 더부한 거다. 그럼 이걸로 한 번만 더, 여, 어, 여기 쑥도 같기 때문에 양이 많아 보이잖아.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제일 높은 걸로, 5.0을 해서 좀 잘라보고, 또 아니면 좀 내리가 더 낮춰서 조금 더 잘라봐야 되는 게 이렇게. 요쪽도 불룩하다. 그럼 요거는 먼저 시야기를 해보고, 쑥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. 응, 잘라보고, 그 다음 밑에 거, 잘라보고. 이거 많이 한다고 해서 이거 잘리진 않는다. 왜? 여기는 잘리진 않지. 여기 높으니까, 아니, 3 이상 돼버리니까, 여기는 100m도 안 되니까, 이 가운데 자르다 보니까, 이걸로 조절해서 조금이라도 좀 날씬하게 빼보려고 한다. 이거 왔다 갔다 왔다. 훨씬 낫네. 어, 잠깐 왔대요. 이렇게 했어야지. 그건 앞머리는. 앞머리가 한번. 아, 앞머리 보자. 앞머리는 붙여. 앞머리 너무 잘했네. 어. 앞머리. 왜 놓지 말고. 붙여. 어? 왜? 앞머리 어렵죠? 앞머리가 곱슬머리 나니까. 약간 이렇게 돌릴 거죠? 이렇게? 재미가 안 나. 내가. 쌤, 어? 한 두 달 정도 갈 수 있게끔 잘라. 두 달? 어디가 앞머리를? 하면 너 바싹 깎는 거 아니야? 아니 두 달 정도 안 깎게끔. 진짜요? 어? 여기서 뭐가 잘못됐다며? 앞머리가 돌아갔었어요. 근데 내가 왼손잡이니까 내 손으로 해볼게. 오른손 해야 되는데 앞머리가 자. 이쪽은 난코스인데 작고 포인트 코스로 잘했다. 그래도 맞춰주면 되지. 자 보자. 예쁘고요. 가운데가 중요하잖아. 가운데 중요하니까 가운데 너무 짧게 올라가면 주사랑 꽂은다니까 놔두고요. 여기서 왜 여기를 안 잘라줬을까? 그거 잘랐어요.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손은. 괜찮아요. 그 세 번 잘랐는데 지금 섹션 타서. 한 번 타도 되는데 세 번 사든가 이거. 응? 한 번 타도 되는데 한 번만에. 아, 다른 사람한테는 두 번 해주지. 아, 근데 아들인가 잘 잘라야 되니까. 아들인가 잘 잘라야 되니까. 역시 우리 아들은 좀 말이 많아가지고 잘 잘 수 있는 거 아, 짧은 남 집에서도 말을 많이 해요. 엄마 이리 잘라가지고 될 일이가 맞죠? 그러네. 어떨 땐 그럼 아빠보고 잘라달라고 왜? 아빠? 그러면 엄마 엄마가 자격증 있는데 뭐 그래. 아빠 자르면 더 난코스다. 아빠도 이발사 자격증 있는가 봐. 아니 없어. 없어. 근데 왜 자른다 너? 아니 내가 이제 그렇게 잘랐으니까 니 그럼 아빠한테 잘라달라고 그래. 이러면. 진짜? 여기서 이제 보고 오늘 좀 뭐 하고 이제 먼저 이제 여기 라인이 너무 뚱하거든요. 일단 티니 아까처럼 1cm 정도 해서 일단 막 전체적으로 막 가볍게 좀 먼저 만들어. 앞머리 이번에는 좀 약간 오래 가려고 좀 잘랐는가 보다. 아 학교에서 기준이에요? 아니야. 아인데튼 학교는 그 앞머리 뭐 5cm, 7cm 됐던데. 이마에서 눌렸을 때 보아 이렇게 데이면 잘린다는데 눌렸을 때 눈썹 잘리면 이걸 딱 잘라버린단다. 그래서 거의 이마가 올라있다 했다. 어이구야 고수비처럼 소리하면서 보고요. 근데 우애가 무뚱해서 그렇다는 느낌 보니까 그래서 무뚱하니 자꾸 머리를 자른다 생각하지 말고 아까 티포인트 잘할 때 가위로 수술 치운다고 생각해야지. 수술 치워서 느낌을 좀 날씬하게 좀 빼줬으면 완전 완벽했다. 이런 식으로.
아, 나는 숟가락으로 샘 안 했었지. 응, 왜? 그냥 가위로. 왜? 맨날 내 가르치는 게 숟가락으로 가. 디폰트 아니. 아, 너무 이상했어, 알았다. 너무 머리를 자르니까 난리잖아, 머리카락이. 있으면 됐거든. 일한 다음에, 이제 여기 한 다음에 아, 좀 털어줘야지, 미안해. 눈 감으셔. 어, 그래, 감고. 그러고 난 다음에. 왜냐면 일단 튜닝을 했기 때문에 밑에 정리가 돼가지고 좀 약 가벼워졌죠? 가벼운 진대에서 자르기가 쉽잖아, 이렇게. 맞죠? 왜냐면 무거운데 자꾸 자르려면 안 되고 그 목적도 있다. 밑에를 튜닝을 쳐서 약간 가볍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 가볍게 칠 수 있죠. 왜냐면 그쪽이 튜닝가이라도 결론은 머리가 솔직히 안 잘리다 보이지 약간 레이어의 느낌이 조금 나잖아. 맞죠? 그 부분이 원랭선 아니고 약간 청이 그냥 없지만 청처럼 느낌이 질감이 났기 때문에 그 청지가 난 그 밑에 부분을 이렇게 싹싹 자르기가 진짜 억수로 편하다는 거야. 그죠? 그냥 손가락 아까는 때 자르는데 시간 다 보냈다. 이렇게.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번씩 요렇게 약간 돌리겠다. 그러니까 지금 엄마가 두 달치. 근데 뭐 여기서 대신 자르면 안 되니까 정리한다는 거. 이 다음에 또 내가 자를 때는 엄마 쌤이 튜닝가위로 자르자. 엄마 튜닝가위로 잘라. 내가 또 이래 이야기한다고 하잖아. 이거를 너무 일자처럼 머리를 만들면 안 되고. 어때? 지금 괜찮아요? 이 정도 하면 된다. 이거는 막 일자처럼 착 하면 더 힘들고 머리 잘못하니까 그냥 전체 윤곽 봐가지고 이렇게 얼음만 딱 주면 되는데 조금 더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것도 나쁘지 않네. 됐다. 와, 이거 봐봐요. 잘했다. 이 볼륨감. 잘했어요. 볼륨. 이번에는 잘했다. 앞머리 입으로 오겠으면 약간 돌려서 그 느낌을 주려고. 너무 또 가볍게 하면 안 예쁘고, 여기가 무겁기 때문에 앞머리는 좀 자연스럽게 됐고, 뒤에는 진짜 잘 잘랐네. 오늘은 완벽하게 잘랐습니다. 이렇게. 와. 완벽하다. 거의 이제 틀면 끝났습니다. 이렇게. 어, 그래. 알비수 잘했다. 부드러워졌습니다. 앞에도. 손으로 빨리 자야지. 뒤에서 좀 앉아. 놀러 가야지. 이걸로 이제 하시고, 이제, 아, 우리, 어. 이름이, 보자. 어. 줄리에가 너무 잘 잘랐는데, 이제 염색하고 나니까 조금 티는 없는데요. 크게 그건 없어. 자, 그래서. 생각이나 옆에 조금만 닫으면 될 것 같은데. 잠깐만. 여기 좀 많이 뜯어버리죠, 여기. 자,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일단 공략하겠습니다. 드라이인 건 아니지. 난감만 좀 줄여주겠습니다. 환수심. 줄리엣이 이거 잘하지 이제 이거. 이거 그냥 안 잡고 이거 하는 거 연습만 해야 된다. 그래서 내가 말했지, 이거 연습만 하면 봐봐 어떻게 한다면 옆에 또 발 원한 거 우리 미키 잘하는데 원한 부분 잡아서 자를 수가 있잖아. 이렇게 이걸 언제 손을 잡고 자르냐. 시간 많이 들고 이렇게는 내가 원하면 이거 연습만 해야 된다. 그러면 탁 잡고요, 탁 잡고 자를 수가 있다는 거야. 내가 원하는 부분 알죠? 이렇게 원하는 부분 잡자. 요게 좀 있잖아. 이렇게. 유미 씨가, 아, 유미가, 우리 줄리엣 씨가 지금 거의 완전 됐는데, 이걸 안고 다음 때는 자신감을 가지고, 이제. 자, 다음에 내가, 오뎅 줄게, 오뎅.
그 집에 있어. 그래서 여기 자 이쪽 좀 정리하고 이렇게 자 요 옆에 밑에는 이렇게 오셨어요. 요게 하고 요래 정리하고 뒤에 보자. 뒤에 뒷물이 진짜 잘 나네. 뒤에는 뭐예요? 여기 좀 튀는 오죠? 보여요, 안 보여요? 어디? 여기 꼭 튀는 오잖아. 그건 떠서 오죠. 떠서 뜨니까 뜬 거를 양감 조절을 잘 해봐야 하겠지. 양감 조절해서 양쪽이 비슷하게 떴어. 똑같은데요. 여기가 떠서 그래요, 그치? 그래요. 떴는데 느낌이 그렇게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. 수술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보면. 그 조금 여기를 볼륨을 주려면 어떻게 한다면 보통 어떤 사람들이 안에를 집어서 짧은 머리가 모발을 서게 하라는 그런 것도 있다.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좀 봉송해진 줄 알았죠? 한 다음에 눈 감았어요.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자분하게. 됐죠? 이러면 이 정도면 끝이다. 여기가. 당연하죠. 그래. 보이죠? 요거하고 요 높이가 다르잖아.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혹시나 많이 안 올리면 요 정도에서 이렇게 올려도 괜찮았구나 또 요렇게 알겠죠? 왜냐면 하다 보면 이게 뻗치는 머리가 뻗는 머리잖아. 그러면 순간적으로 조금 잘라다 뭐 쑥 올라가거든요. 없어 하다가 보면 올라가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생각보다는 조금 더 1cm 길게 잘라주고 난 다음에 내가 손으로 살짝 잡아서 정리하면 딱 되겠죠. 그 다음에 내 같은 경우는 요 뒤에는 시간 없을 때는요 튜닝가에도 그냥 밑에는 하지 말고 위쪽만 시간 없잖아. 이쪽만 이런 식으로 가만있어 움직이면 머리 이상해진다. 아프나? 근데 왜 자꾸 흔들었나 팔을? 이상하네. 수족증 걸렸지? 큰일 났더니 어떻게 시험 합격하고 수족증 걸렸는데. 자, 이런 식으로. 야, 아까부터 진짜 차버리지. 진짜 좋아졌다. 이 정도면 딱 됐네. 됐죠? 딱 됐. 잔머리 있는 것만 좀 정리해주면 되겠지. 잔머리만 정리하면 끝났다. 나머지 손 대지 마요. 깔끔하다. 백가발만 연습하다 보니까 내가 무릎 꿇어줘야 된다, 알았나? 미키시하고. 다 자르고 나니까 가발이 덧가발밖에 없습니다. 가발. 알았어요. 제발 좀 말 좀. 어때요? 봐봐.